자, 첫 번째 일반적 근문 공식이 나오는데요. 해석 어떻게 한다?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그죠? 가능한 것을 가정합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정합니까? 가능한 것을 가정합니다. 가능한 것, 있을 수 있는 것. 자, 첫 번째 예문을 한번 보십니다. 만약 내가 점심을 거른다면, 만약 내가 점심을 거른다면,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if I skip lunch,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심을 거른다면 배가 항상 고프다. 배가 항상 고플 것이다. I always get hungry during class. 그래서 나는 수업 시간 동안은 항상 배가 고플 것이다. 항상 고프다. 뭐 선생님 어떤 식으로 해야지 미래를 쓰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현재를 씁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뭐 내일 뭐이 시간에 되면은 내일 만이 시간에 돼 가지고 점심을 만약에 안 먹으면은 나는 그 뭐랄까 미래에 그 당시가 돼가지고 배가 고플 것이다라는 어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미래 시제를 쓰면 되고요.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은 내가 점심을 안 먹으면은 항상 나는 배가 고프다 이런 식으로 항상 보통 이런 항상 언제나 생길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나타내면은 그럼 현재 시제를 쓰는 것입니다. 현재 습관, 평소에 보통 나는 이렇게 점심을 거르면 난 배가 고프다 이러면 습관이고 나는 점심을 만약 거른다면은 나는 배가 고플 거야. 오늘 저녁에 뭐 저녁을 거른다면 나 오늘 저녁에 배가 고프겠는 걸 이러면은 그건 미래를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다가올 일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우리 현재를 쓰는 것을 원래 언제 쓰는지 잘 생각을 해 보십니다. 그러면은 현재 습관, 그다음에 과학적인 사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십니다. 만약 템퍼러처가 32도 파렌하이트, 이 화씨죠, 그죠? 화씨인데 이거 섭씨로 바꾸면 이게 영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도나 또는 32도 밑으로 화씨로 표현할 때 내려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엄니다. 그래서 물은 엄니다라고 그냥 과학적인 사실을 나타내면은 현재 또는 뭐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그죠? 한국말로 해도 얼게 됩니다. 또는 뭐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둘다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will을 써도 상관없다라는 말이죠. 자, 미래가 나오는 것이 지금 보이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내가 아침을 먹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아침을 먹지 않는데 배가 고플 거겠죠. 평소에 배가 고픕니까? 아니면 내일 배가 고픕니까? 내일 배가 고프니까 이건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써야죠. 그래서 I will get hungry. 언제 배가 고플 것입니까? 학교 간 다음에 during class. 자, 실제 일반 조건문에서는요. 조동사 이런 should나 might나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뭐 할지도 모르겠다. 언제 항상 will만 씁니까? will은 뭐100% 일어난다라는 그 확신이 들어가야지 will을 쓸수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나는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약간 열어두고 있을 때, 그죠? 그때는 might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should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가 온다면 if it rains 앞으로 비가 올 것을 예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If it rains 비가 온다면 we should stay home. 우리는 집에 머물러야만 한다. 자, 만약에 비가 온다면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I might decide to stay home. 나는 집에 머무르기로 결정을 내릴지도 모르겠다. I might 뭐 할지도 모른다. Decide 결정을 내릴지도 뭐 하도록 to stay home 집에서 머무르기로. 자, 만약 비가 온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을 상상하죠. If 어떻게 합니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를 썼는 것을 보고 합니다. 일반 조건문은 가능한 것을 가정하니까 만약 비가 내린다면 지금은 안 내리고 있는데 만약 비가 온다면 미래를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미래를 가정하죠. 그래서 if it rains 우리는 갈수 없어. We can't go. 그래서 우리는 갈수 없을 거야. We can't go. can을 쓰면은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e can't go.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2번은 if anyone calls 누가 만약에 전화를 한다면 please take a message. please take a message 이거 뭡니까? 이거 명령문이죠. 메시지 좀 받아주세요. 명령문을 써도 됩니다. 그 주절이라 는그 부분에 if절 말고 그 주절 그 부분을 명령문으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을 했고
F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If anyone should call, please take a message. 만약 누가 전화를 한다면 메시지를 좀 받아주세요. 근데 이 F번하고 2번하고 해석은 똑같은데 사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는 달라요. 요 F번은요, 가정과 미래에서 다뤄지는 부분인데, 그죠? 해석은 겉으로는 눈으로 차이가 안 납니다. 만약 누가 전화를 한다면 메시지 좀 받아주세요. 근데 가정법 미래라는 거는 일반 조건문하고 어떻게 틀리냐 하면은 단지 가능성이 희박한 것뿐입니다. 미래에 가정하는 거는 똑같은데 희박한 것을 가정할 때. 그러니까 무슨 뉘앙스냐 하면 지금 F번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뉘앙스를 깔아놓고 만약 누가 전화를 한다면 if anyone calls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if anyone should call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말은 굳이 안 하더라도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만약 누가 전화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please take a message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정법 미래라는 것은 지금 일반 조건문하고 차이점은 바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일반 조건문 일어날 가능성이 그다음에 가능성이 희박한 것, 굉장히 떨어지는 것.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누가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할때 if 그다음에 주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그래서 조금 이따가 가정법 미래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